사실 단방에 내가 생각하는 거를 딱 뽑아내려면 웹툰이 훨씬 낫죠. 내가 좋아하는 게 과연 볼 사람들도 좋아해 줄까? 그거 말고 그냥 한다면 그거는.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자질 같은 게 있을까요? 이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저는. 자질 같은 게 그런 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자질일까요? 그게 상당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. 어떤 장면의 감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. 네. 어떤 장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출을 굉장히 잘하고 장면에서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. 그런 친구들은 이제 내가 장면을 소화하고 싶고 그 장면을 통해서 뭔가를 감정을 풀어내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영화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은 하고요. 영화가.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하위문학이라고 했는데 장르 문학이 더 바른 표현이죠. 장르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. 뭐 SF, 무협, 판타지, 로맨스. 그렇게 하위 문학 장르. 네.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것들이 연출됐을 때의 어떤 감각 같은 것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연출하기에 좀 적합한 유리한. 감각. 어, 그렇죠. 유리한 감각. 그리고 더 직관적이고요. 돌아가지 않고 바로 올 수 있고. 예를 들어서 손이 빨라서 콘티를 그리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가 콘티를 해서 이름을 꽤 알렸어요.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애니메이션 감독이 됐을 때 출발에는 잘한 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그때부터 이 친구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어떤 것에 적합해져 있으니까. 근데 장르 문학을 했던 친구들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벌써부터 이제 리소스를 잔뜩 갖고 있거든요. 그걸 녹아넣고 싶고 막 심지어는 야 이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 할 정도로 골깨는 아이들을 막 꺼내놓고 왜요?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.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애들이 더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정착한 케이스는 보진 못했어요.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그런 자질이 있어도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풀리기가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과 단계를 많이 밟다 보니까 사실 단방에 내가 생각하는 거를 딱 뽑아내려면 웹툰이 훨씬 낫죠. 그쵸. 예. 연출이. 근데 이거는 정말 수십 명의 스태프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투자자를 이해시켜서 어떤 뭔가를 받아내고 투자를 받아내고 관철시키고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이 애니메이션 바닥에서 많이 있어줬으면 좋겠고 전제가 있죠.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자나 이제 제작사들에서 그 친구들의 어떤 역량을 PD들이 잘 보고 그 친구들한테 토대가 돼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사실 좀 먼 훗날 얘기인 것 같아요. 또 하나는 이제는 감독이 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감독이 어떤 자기가 풀어내고 싶은 이야기 있지만 이제 글로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야 더 유리하다. 없어도 되지만 그걸 갖고 있을 때 더 유리하다.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애니메이션 하나만 할 수 있는 거 말고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다른 아웃풋으로도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역량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글이 됐든 아니면 만화가 됐든 툰이 됐든 아니면 뭐 오디오 드라마가 됐든 아니면 글이 만약 일러스트가 됐든 어떤 이 작품에 들어가고 싶은 내용과 정서를 딴 걸 통해서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설득하겠어요? 어차피 글과 그림으로 설득해야 돼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감독의 영향이 좀 더 있어야 되고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 애니메이션 지망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업계에 있다가도 애니메이션 연출 쪽을 하고 싶어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감독님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런 분 말씀을 조금 있으면 해주세요. 하지 말라 하라 그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. 그쵸? 왜냐하면 이 상황이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간절한 사람이 있고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
힘들어서 네.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. 그거는 정말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거를 딱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런데 한 10년 전쯤에 제 후배가 네. 형 나 애니메이션 하고 싶어 라고 전화 왔을 때 네. 그때 제가 한창 애니메이션 하면서 막 회의에 빠지고 힘들었을 때인데 하지 마라고 해서 걔가 저를 되게 원망한 적이 있었거든요. 결국에 걔는 지금 광고 쪽에서 다른 일을 하는데 저는 그때 제가 그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걔는 아무리 봐도 애니메이션 쪽에서 길게 할 자질을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. 오히려 다른 쪽에서 더 빛날 자질을 갖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하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선배나 선생님, 멘토가 네. 있고 그분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떠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건 주가 아니고 정말 주는 뭐냐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좀 도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도전해보고 뭐 아니면 말면 되고 좋으면 계속 하면 되죠. 하지만 그 판단이 좀 빠르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들고요. 근데 왔을 때 분명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많은 꿈들을 네. 시작부터 한꺼번에 이걸 풀어내고 해낼 수는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네.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철저하게 상업적인 거기 때문에 영화도 마찬가지예요. 네.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상품성을 위해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정확하게 감독이 캐치하고 끌어줘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분명한 거는 나중에 내가 나의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스킬과 가치들이기 때문에 네네네. 여기서 스킬을 갈고 닦을만 해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애니메이션은 호흡이 길어요. 제작 호흡이 길어요. 예. 뭐 TV 시리즈 하나를 기획해서 방송할 때까지 뭐 빠르면 아주 빠르면 3년 뭐 5년 걸리고 그렇죠. 뭐 극장판 하나를 하면 요즘에는 줄이고 줄여도 뭐 2년 걸리고 하니까 사실 저도 15년 감독 생활을 했지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모아보면 가치수는 크게 없거든요. 네. 와보면 알아요. 와서 내가 진득하게 조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? 그러면 조금 네. 걸어볼 가치는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원하는 거는 얻을 수 있을 정도는 돼요. 왜냐? 오래 남으면은 많은 기회들은 분명히 오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렇게 좀 길게 보시고 네. 와서 한번 부딪혀 보시고 근데 꼭 주류로 네.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잘 되겠다. 그거는 경험으로서는 괜찮은데 꼭 그 일만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15년 만에 회사 밖으로 나왔지만 네. 밖에서 많은 어떤 기회들과 네. 어떤 지원해주는 것들을 봤는데 네.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감독의 역량이에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과연 볼 사람들도 좋아해줄까? 좋아해줄까? 그거 말고 그냥 한다면 그거는 아트죠. 그거는 힘들어도 견디고 감내해야 되는 거죠. 왜냐하면 내가 내 얘기하고 싶고 남들이 봐주는 게 상관없다는 각오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, 그거는. 근데 적어도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해주고 나는 경제적인 이윤을 얻어야 되겠다면 그 관객들과 커넥션이 있어야겠죠. 그렇다면 그게 잘 정리된 거는 나는 뭐냐면 장르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네네네. 습득하고 내가 스스로 즐길 때 네네네. 거기서 크로스오버 일어나고 거기서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것들을 꺼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관객들은 원하지 않잖아요. 감독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흔한데 여기서 뭔가 달라 그렇다 보니까 정말 뭔가 느낌이 달라 이런 것들을 관객들은 사실 원하거든요. 특별히 다른 걸 완전히 다른 거는 관객들도 힘들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하려면 네. 지금 문화 저변에 깔려있는 것들을 충분히 다 즐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. 그래서 감독이 그런 면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. 이제 사실은요 옛날처럼 헐리우드에서 나와있는 어떤 연출 기법 그거 이제 넘어서의 뭔가를 막 다루고 있는 그런 시대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흐름 거기에서 나만이 좋아하는 어떤 거를 캐치를 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발견한다. 이게 저의 숙제면서 감독님의 숙제면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숙제일 거예요. 예, 저는 그러다가 어떤 불꽃이 튀면은 한 작품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. 네. 맞습니다.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.